키를 읽었어요. 이거 정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아, 맞아요. 채팅창에 뭐 이렇게 뜨는 거 나도 별로 안 좋아해. 응? 원래 이런 오프닝 영상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파력 발전. 이거 도로 게임이 맞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도로 있으면 좋긴 하더구만. 근데 문제는 타차로가 많으면 안 된대. 근데 완전 바둑식으로 지어가지고 다 4차로였잖아요. 그래서 실수한 거야. 그렇게 치면 안 됐어. 4차로는 짓대. 그러니까 많이 안 겹치게 지었어야 돼. 내가 왜 그런 실수를. 근데 이거 왜 나오는 거지? 나 지금 소개 영상 잘못 든거 같은데? 예, 다리를, 그니까 길을 띄울 수도 있더라고요. 지하에 넣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4차로를 많이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4차로로 다 만들었어. 그게 좀 실수를 했더구만. 그렇게 했으면 안 됐었는데. 오프닝은 항상 봐야 되나? 새로 해, 새로. 그래, 새로 해. 아, 이거, 아, 뭐 맞네. 이거. 지워버리고. 똑같은 걸로 해서. 이거였지. 다시 만듭시다. 내가 이제 정보를 많이 알았기 때문에 더좀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뭐야? 안 돼! 이름이 안 쳐져. 위로. 가요. 됐네요. 하고, 여기. 오, 맞네. 만들어. 그래서 운영 시작해. 제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곳에서. 게임 소리는 안 크죠? 출력되는 거 보니까 많이 안큰거 같은데? 게임 소리는? 마이크 소리의 반절 정도만 출력되네. 잠깐만, 채팅창 옆으로 빼놔야겠다. 그럼? 화질이 별로 안 좋다네? 왜? 아, 나 이거 안 볼래. 할줄 알아. 어? 아. 이거, 원래 이런 내용이 있었나? 나 시작하자마자 DLC 다 켜져가지고 못 봤던 건가? 일단은, 도로인데, 보니까, 타차선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더라고. 이거를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고, 이거. 중간 밀집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중간 밀집도 이상이어야 높은 집들이 들어선대. 그니까, 작은 길부터 만들잖아? 그러면 나중에 큰 집이 안 들어서. 근데 뭐 시작부터 큰 길을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낮은 길부터 만들죠. 여기다가도 그러니까 그 메인 도로만 큰 길로 뚫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적당히 해, 적당히. 5천원만 딱 해서 짓고 그 옆에는 작은 길로 짓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공원 어디지? 공원을 과연 이거를
맞춰서 짓잖아. 그러면 정확히 이 공간에 그게 들어선다고 하더구만. 이거 100원밖에 안 하네. 봐, 이걸 지어. 이거 생성이 됐지.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돌을 지어요. 이거 손에 안, 맞게 안 되나? 아, 이게 딱 이 선인가? 그런 거 아니? 맞아? 아니야. 아닌 거 같은데? 살짝 벗어난 거 같지 않아? 정확히 들어선 거야? 이거 없애봐. 그래. 도로를. 아니, 도로래. 잠깐 삐는데? 옆에다가 하나 더 만들어볼까? 어떻게 되나? 이 도로에, 아니 도로래, 공원에 맞춰서 길을 지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 됐다. 더블 AS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이 보조선 좀 어떻게 못 치우나? 그냥 무작정 이렇게 치워지네. 공원 잊읍시다. 공원 잊어. 하고 Q하고 E 누르면 돌릴 수 있고, 일단 이렇게만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주거지역을 만들 건데,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너무 따로따로 이렇게 블록을 해놓으면 안 돼. 블록을 해놓으면은 구역이 너무 빨리 커버려. 빨리 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빨리 크면은 한 가지 문제가, 나는 그 물건을 못 버티는데, 그러니까 사람 수를 못 버티는데 인구가 막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인구 안 늘어나게끔 해야 돼요, 최대한. 너무 빨리 안 늘어나게. 여기 선에는 못 맞추나? 이 선에 맞춰 짓고 싶은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네. 그래서 지어. 공원 딱 선에 맞췄어. 여기는 왜 이렇게 선이, 아 차선 때문에 그러는구나. 여기는 4차로고 여기는 2차로고. 이거 가이드라인 좀 지워주면 되겠니? 이렇게 해서 딱딱 맞춰 지어. 솔직히 이 선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 또 왜 리미트가 걸리지? 아, 도로가 다르네. 뭐 어차피 도로. 이거 이 선에 맞게. 야, 이게 딱 맞춰 짓는 게 생각보다 힘들구나. 하고, 아, 이 중간 도로 보기 싫다.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래, 없애고. 주거 지역은 어차피 만드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 3대 1로 만들으라고 하니까. 하고 이렇게 해도 되더구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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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주거구역이랑 비율이 맞는다고 하더라고.
여기 조금 거슬리긴 한다. 띵동. 어? 여기, 나 여기 왜 그냥 만들었지? 치워봐. 너 저리 가봐. 클린하게 딱딱 맞춰서. 여기도 이런 거 정말 싫어요. 한 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여기도. 여기는 왜 안 돼? 여기만 안 되네. 지형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해놔. 그러면은 상업지역하고 주민구역하고 딱 나오는 말이야. 네, 세진님 어서오세요. 여기 새로운 분이. 근데 누가 들어와 있는지는 안 보이네. 어서 오세요. 내 거 채팅도 쓸 수 있어. 어? 나온다. 몇 명 보고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전력을 공급할 건데 전력은 딴 거 없어요. 풍력발전소. 풍력발전소가 최강이야. 너무 커. 풍력발전소가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어요. 진짜. 좀 가파르대. 여기는 또 공간이 안 나오네? 아니면은 폭탄발전소인데 초반에는 그냥 풍력발전소로 버티는 게 좋다는데, 내가 듣기로는. 작은 길로 해서 여기 이렇게 좀 가이드라인 좀 이상하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딱딱. 이게 비뚤어지나? 됐네? 왜 아까는 안 지어졌지? 지어! 괜찮아. 여기 나중에 어차피 늘리면 되니까 하고. 전기 필요하다 그러죠. 전기 빨리 만들어줍시다. 풍력발전소에서. 그리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잖아요? 그러면은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흘러요. 오염물질 이렇게 바람을 타고 흐르는데, 그러면은 오염물질이나 이런 거 들어가야 될 장소를 이쪽에 배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거지역 이런 거를 이쪽에 배치를 해야 돼. 아니면은 바람 타고 오염이 다 번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산업지역이랑 발전소 구역으로 만들 건데, 그 전에 이게 지금 물 위치고, 이게 석탄지도. 여기가 또 웃긴 게 석탄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이쪽에다 해야 되거든. 바람을 타고 이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여기가 청정지대야. 여기는 어차피 발전소를 못 지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주거지역을 너무 여기다 확장을 시키면 안 돼. 왜냐면 산업지역이 발달되면은 오염도가 확산되기 때문에 여기다 또 많이 못 짓는단 말이야. 이게 지금 광물지도고, 여기도 광물 많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는 여기다 지어야 되고, 광물 캐려면 여기다 또 지어야 돼. 광물 위치를 잘 보고. 주거지역은 웬만하면은 이 사이인 이쪽 안에 다 들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랑 산업지역은 이쪽에 다 들어와야 돼. 이쪽이 무조건 발전소여야 되고, 광물 캐는 곳. 나중에 제련소가 필요한데, 제련소를 지으려면 광물이 많아지잖아. 이쪽에다가 어쩔 수 없이 지어야 돼. 여기는 못 짓는다 치고 이쪽은 일단 지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석유지도인데, 이쪽은 석유가 없어. 이 지역은 석유는 몰라도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할게 나와봐. 그 다음으로 봐야 할게 뭐 꽤 많이 없긴 한데,
일단은 풍력발전소 여기 보시면은 바람의 양에 따라서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전력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풍력발전소가 웃긴 게 산에 풍력발전기를 지을 수 있어. 아, 예를 들면은 일단은 맞춰서 지어야 되니까 길을 왔다 하나 대충 내고 딱딱 맞춰 지어야 돼. 일단 하나 지어. 풍력발전소 지어야죠. 그리고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때 보면은 풍력발전기를 큰걸 지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최고야. 이게 개발되면은 이거 풍력발전소만 지어도 도시 내에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짓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거 지어야 되고요. 이거? 이걸 지어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이거 모르네? 만약에 지선도로 만들어. 이거 무료니까 뭐 대충 만들어도 상관없지? 도로 금 경사 가파르대. 어봐,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거는. 어봐.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다가 풍력발전소 막다 산에 지을 수 있어. 그러면은, 풍력발전소는 풍력이잖아? 높은 곳이면 바람이 더잘 불어요. 그러면은 바람을 타고 전력을 무한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대박이지. 일단 이거 지었으니까 냅두고, 속도는 2로 올려놓고, 이제 전력 다음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수도인데, 수도거든? 수도인데, 수도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수탑이 있어요. 그리고 수력급수탑이 있는데, 급수탑을 지어도 상관없거든? 문제는 오염된 지역에 지으면 안 돼. 이게 지금 오염도거든요? 오염도 지역에 급수탑을 지어버리면은 얘가 오염된 물만 퍼내요. 오염된 물을 근데 퍼내면 안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무조건 집 주변에 지어야 돼. 깨끗한 곳에. 이거 토양 오염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물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쪽이 물이 많어. 이런 곳에다가 설치하면은 물을 무한적으로 끌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일단은 시청을 지으면은 그 주변 집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시청을 여기 가운데다 짓는다고 가정하고, 일단 여기 물이 있으니까 이쪽에 지읍시다. 퍼올릴 수 있게. 이제 이거 끄고 이제 물이 공급되겠죠. 인구수하고 맞춰서 전력 하수, 전력 수도 하수, 뭐 쓰레기 매립장까지 완벽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시청을 봅시다. 시청은 여기 보시면은 옆에 흰색으로 테두리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동인데, 시청은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 그래서 업그레이드 방해되는 곳에 지으면 절대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봐봐. 가이드라인을, 이거, 도로가 참 거슬린다. 계산이 안 되게 이렇게 해놨네.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공원을 하나 놓고, 놔. 대충 놔, 공원. 도로 만들어요. 막 치어. 그리고 이 도로 맞춰서 아까 한칸 비었거든? 만들어 그냥. 만들어 그냥 이렇게 만들고, 이쪽을 내가 시청으로 만들 거란 말이야. 시청을 이쪽으로 만들고 보면은 마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조금 편하거든요. 왜냐면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이쪽에서 불어온다 치고, 이쪽을 산업지역 만들면은 시청을 이쪽을 보게 만들 거야. 이쪽을 그러면은 시청 앞에는 어차피 큰 길이 다녀야 하고, 주변에 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이건 얘가 두 칸, 세 칸. 여기 세 칸까지는 만들어지겠지? 여기에서 딱 세 칸 걸치는 이 중앙에 만들도록 합시다.